라오스 여행 오실 때긴 옷도 챙겨오세요. 사바이디, 라오스 마징가 주먹입니다. 요즘 한창 라오스 관광 시즌이라서 여행들 많이 오시죠? 혹시 라오스에도 추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의 지금 계절이 겨울이듯이 여기도 지금 라오스 겨울이거든요. 요즘 그 아침 저녁으로 보면 현지인 라오스 분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춥다는 거죠. 제가 사는 라오스 남부 지역인 사바나케트 기준으로 보면 요즘 최저 온도는 16도, 17도 정도고요. 저번주까지만 해도 최저 온도가 13도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요즘 퇴근해서 집에서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건 틀지 않고요. 심지어는 잘때 전기장판을 깔고 잔답니다. 에이, 설마 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집 구조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창문은 전혀 그 바람을 막지 못하는 구조고요. 한국 같은 뭐 하이샷이나 이런 방풍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은 저희 화장실에 쓰는 타일 있죠. 화장실에 쓰는 타일 같은 구조로 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잘때 바닥에서 냉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위로는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때 진짜 이 전기장판 없이는 라오스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경험이 없었던지라 전기장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붙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사는 라오스 남부 지역도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비엔티엔이나 루앙프라방, 방비엔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춥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 하면요. 비엔티엔 같은 경우에는 한 500km 정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에는 800km 정도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여기 사바나케트에 13도까지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에는 10도 밑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10도 밑으로까지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12월 말이나 1월 초쯤으로 해서 한번더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올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에도 추운 건 아닙니다.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10도 밑으로까지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죠. 그런데다가 여기 오시면 이제 수영까지 해야 되니까, 물놀이까지 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같이 40대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꼭 여행 오실 때긴 옷, 두꺼운 옷을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마징가 주먹이었습니다. 겁자이.